전복이 막 돌고 있네요. 통갈치조림 드디어 나왔습니다. 여기는 한림에 있는 해녀 세자매라는 식당인데요. 갈치 맛집이라고 해서 와봤고요. 이상하게 안에서 찍은 영상들이 다 지지직대는 바람에 잡음이 너무 심해서 이번 영상은 더빙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 매체에서 촬영을 해갔던 것 같고요. 진짜 해녀 세자매가 갈치를 잡아서 판매하다가 이렇게 식당까지 차리게 된 것 같아요. 사진을 보고 유추해봤습니다. 일단 일요일 저녁 7시였는데 풀방이라서 저희는 웨이팅을 하다가 들어갔고요. 메뉴판은 이렇게 갈치조림이 메인으로, 인원이 많아지시면 갈치구이나 몸국이 추가된 세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. 저희는 두 명이라 5만원짜리 갈치조림만 주문했습니다. 가격이 꽤나 비싼 것처럼 보이는데 주변 다른 가게들이 더 비싸요. 여기가 그나마 저렴해서 저희는 여기로 온 겁니다. 기본으로 수육하고 회가 몇 점, 맛을 볼 수 있게 나오는데요. 서비스치고는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긴 전골? 철? 냄비? 아무튼 이런 갈치 한 마리가 길게 들어가 있고 전복, 딱새우를 포함해서 감자, 무, 김치 이런 애들이 다 들어있는 메인 요리가 등장을 하는데요. 직원분께서 오셔서 바로 먹기 어려운 딱새우의 손질을 다 해주시고 갈치도 먹기 좋게 잘라주십니다. 아, 이때 리액션 완전 좋았는데 왜 이 안에서 찍은 영상만 이상한 헤르츠에서 방해 전파가 잡혔을까요? 원본 영상 켜면 지직지직 장난도 아닙니다. 갈치조림도 엄청 맛있어 보이고, 근데 확실히 저 딱새우 까는 스킬은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하네요. 진짜 저렇게 어떻게 바로 살만 남기지? 진짜 대단합니다. 저 저희는 바로 21도짜리 한라산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. 제주도 오면 꼭 소주는 한라산을 먹게 되더라고요. 딱히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그냥 기분 때문일까요? 끝났네. 짠 하고 요즘 블로그 시작한다고 사진을 엄청 찍고 있습니다. 술 먹는다고 완전 신난 와이프. 왜 바들바들 떠는데? 안주로는 딱새우를 먹네요. 근데 이거 더빙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. 이거 너무 빡세네요. 할 말도 없고 뭘 무슨 코멘트를 달아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그냥 이어서 영상 빠르게 돌리면서 그냥 추억 남기기로 하고 마지막 총평으로 다시 하겠습니다. 근데 갈치 맛있게 생겼네요. 엄청 통통하고, 그리고 진짜 잘 익어서 가시랑, 원래 갈치가 좀 발라먹기 어렵잖아요. 가운데 가시 있고 양옆에도 또 가시가 있고, 근데 진짜 잘 발라졌어요. 제가 그냥 다 입에 다 넣고 그냥 막 발라먹네요. 저 또 넣어 또 넣어. 가시 자랑을 왜 하는 거야? 아, 이게 그거예요. 무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감자였어요. 어? 감자인데? 이럴걸요? 감자인데? 감자 들어있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. 감자 엄청 좋아했는데 조림에는 원래 항상 무를 넣어서 먹었는데 나중에 집에서 생선조림 할 때 감자도 한번 넣어야겠다고 좀 깊은 깨달음을 얻은 저입니다. 아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김치가 들어있었어요, 이 조림에. 그래서 조금 네,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조림에 김치도 되나요? 전복까지 먹으면서 해녀 세자매 통갈치조림을 해치웠는데요. 감히 총평을 해보자면
제주도 하면 갈치가 유명하니까 한번 먹으러 올만 했다. 조림이라 밥이랑 먹기도 좋고 전복이나 딱새우 등도 많이 들어있어서 술 마시기에도 좋았다. 여러 명이 왔으면 다른 요리들도 주문해봤을 텐데 아쉽다. 그리고 워낙 이 근처에 비싼 곳들이 많아서 다음에 한림에 오면 또 먹으러 오고 싶긴 하다.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음성 날라간 거 너무 아쉬운데. 암튼 끝! 아 맞다, 여기 그 젓갈이랑 뭐 보말, 미역, 성게, 그리고 갈치도 이런 것들 막 판매하고 있으니까요, 관심 있으시면 다 드시고 아 여기 맛있었다 하면 구매해 가셔도 될 것 같네요. 빠이빠이, 안녕.